연아야. 나왔구나. 별일 없었지? 네. 근데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급하게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. 아니, 급하게 할 말이라는 게 뭔데? 오빠, 달순 씨가 우리 은솔이에요. 뭐? 아니, 대체... 홍자 할머니가 그걸 나한테 알려주려고 집에 오셨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증거로 은솔이 가방을 가져왔는데 아주머니가 은솔이 방에다 둔 걸 나중에 보고 알게 됐어요. 그리고 가방 속에 있는 자수를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. 그래, 그렇게 된 거였구나. 아니, 그럼 당장 저기 달수 씨, 아니 은솔이한테 알려야지. 아니 오빠, 아직은 그러면 안 돼요. 아니 대체 왜? 한태성이 은솔이한테 사람을 붙였어요. 내가 중계동에 갔던 날 기자가 날 보고 한태성한테 연락을 했었나 봐요. 다행히 들키진 않았는데 그 일로 지금 날 의심하고 있어요. 그래,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. 한태성은 지금 은솔이 유산 상속받는 게 무효화 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. 까딱 잘못하다간 은솔이도 죽고 나도 정신병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한태성 미친놈! 이제 아주 못할 짓이 없구나. 응? 지금은 우리가 나서지 않는 게 은솔이를 도와주는 길이에요. 나도 은솔이 보고 싶지만 꼭 참고 있어요. 17년이나 참고 기다렸는데 그 잠깐을 못 찾겠어요. 우리 은솔이 생명이 달린 분진데.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. 괜히 자극을 줘서 일을 그리쳐서는 안 되지. 대신 우리 계획을 좀 앞당겨야겠어요. 한태성을 한시라도 빨리 쳐내는 게 우리 은솔이가 안전해질 수 있는 길이에요. 그 인간이 가장 아끼는 송인을 빼앗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대갚아줄 거예요. 그래. 나는 은솔이가 안전한지 계속 지켜보고 있을게.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때 바로 움직이자고요. 그리고 우리 은솔이가 왜 그동안 우리한테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것 좀 알아봐줘요. 알았어. 고마워요, 오빠. 그럼 나 가볼게요. 당분간 내가 못 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스티브 일은 오빠가 알아서 계속 진행시켜줘요. 그래, 알았어. 어서 가봐, 조심하고. 나중에 봐요. 은솔아.